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미지 처리팀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병현입니다. 이미지 처리팀의 류채은, 안종식, 조경진, 최승준님께서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미지 와인드, One Embedding Space to Bind Them All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번 CBPR 2023에서 하이라이티드 페이퍼로 소개되었었던 논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지 바인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 바인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나 비디오, 즉 영상적인 정보와 페어가 되어 있는 데이터, 텍스트, 히트맵, 뭐 뎁스맵, 또 이제 소리 아니면 IMU 같은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페어를 각각 학습을 시키면은 이 페어로부터 원래 페어가 없었던 즉 뎁스와 텍스트 사이의 관계 혹은 뎁스와 히트맵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이게 본 논문의 발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시작은 조금 이제 다른 논문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이제 감성적으로 시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인식을 할 때, 이제 이미지에 대해 대입을 해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논문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제 어떤 제너럴 AI처럼 이제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지 하나로부터 오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예,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먼저 쭉 소개를 하는데요. 이제 뭐 앞에 논문에서도 다뤄졌던 이제 클립 같은 경우가 먼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데이터의 페어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에 이제 인코더에 이미지를 입력을 하고 이 인코더가 생성하는 피처맵,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가 생성하는 피처맵 사이에 유사도를 이제 그 학습하도록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제 뒤에 보시는 이런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까지 가능하더라라는 게 클립에서 말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를 이용해서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미지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생성하는 피처맵을 이제 각각 픽셀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특징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 텍스트 데이터가 생성하는 특징 공간과 매칭을 시키는 이제 그런 피처 얼라인먼트를 수행한 다음에 이거를 조금 이제 리파인먼트 해서 최종 오른쪽에 보시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런 또 다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그 태스크로 확장을 시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오디오 클립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원래 클립은 여기 보시는 이미지랑 텍스트의 페어만 학습을 시켰다면 여기서는 이제 오디오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이게 이 오디오 클립에서 제시된 내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앞에서 보셨던 그런 모든 케이스들은 전부 페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 된 케이스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네, 뭐, 당연한 건데, 굉장히 이런 것조차 한계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조금 저는 놀랍기는 하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 이제 저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이 이미지 바인드가 기존에 페어가 되어 있지 않았었던 그런 데이터 간의 관계도 이제 제안을 할수 있, 그렇게 매칭을 할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그런 최초의 그런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모델리티로 제시가 되는 게 오디오, 뎁스 에스티메이션, 그리고 서멀 카메라, 그리고 IMU, 즉 카메라의 그 이제 육자율도라고 하죠.
카메라가 어떤 각도에서 촬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즉 관계를 전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길게 설명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간단한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페어가 있는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는 이미지랑 텍스트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될 거고, 여기는 이미지와 뎁스맵에 대한 페어 데이터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비디오와 소리의 그런 페어라고, 이것도 이제 페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미지라는 것이 어쨌든 영상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미 연속된 이미지들을 이제 비디오라고 여기서 간주를 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RGB 이미지와 또 Thermal 이미지, 적외선 이미지의 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찍으면서 취득을 하는 이, 저기에 6절도까지, 이렇게 총 여러 가지, 이제 총 5가지의 데이터 페어를 만들어내고, 이 각각의 학습 이 각각의 이제 유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이 페어된 데이터 간의 그 이제 유사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미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거에 관련된 observation이라고 하죠. 이제 모달리티가 M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인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F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피처맵, 그리고 인코더 G에다가 모달리티 M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피처맵 K, 그리고 이거 두 개에 대한 그냥 유사도를 인포 NCE, 노이즈 컨트라스티브 에스티메이션이었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로스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유사도를 증가를 시키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이 로스, 그러니까 li, m 텀으로도 학습을 하고, li, m, i 텀으로도 이제 뒤집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재밌게도 i랑 m1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i랑 m2에 대해서 동시에 학습을 하고 나면은, m1이랑 m2에 대한 관계가 발견이 된다. 이게 본 논문에서 이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이제 구현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 전부 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도 간단하게 VIT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비디오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은 인코더를 이미지와 같이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VIT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를 어떤 비디오 프레임을 더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좀 확장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펙트로그램, 이제 즉 어떤 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보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게 2D 이미지 형태로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또 그냥 VIT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rmal Map과 이제 Depth Map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 채널짜리 이제 이미지로 간주를 해서 VIT에 집어넣었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IMU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1D 컨볼루션을 앞쪽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프리프로세싱된 데이터를 트랜스포머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서 쓴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뭐, 어떤 게뭐 특별하게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제 뒤에서 뭐 실험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학습을 한 적이 없는 페어 간의 유사성을 이제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그거 자체를 그냥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떤 새로 생성된 어떤 특정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네네.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습이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페어들 간의 관계는 없었는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게 네, 이게 가장 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제 뒤에 실험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데이터셋이 좀 많아서 쭉 보여드리면 일단 이미지넷이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365라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미지 안에 있는 그 이제 씬이 어떤 건지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키네틱 400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디오 데이터셋을 이제 분류를 하는 여기 휴먼 액션 클래스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죠. 데이터셋도 있었고 이제 MSRVTT라고 해서 비디오를 캡셔닝하는 태스크 그리고 이제 INYU 이제 뎁스맵 이제 이미지와 뎁스맵에 대한 페어 데이터 그리고 SNU RGB 뎁스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이미지 그 RGB 이미지와 뎁스맵 페어 그리고 오디오 셋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에 대한 그 이제 뭐 10초 정도 데이터를 주고 이걸 분류를 하는 데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게 주어져 있는 오디오를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런 데스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여기 이거는 클로소는 오디오를 캡셔닝하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디오 캡스도 오디오를 캡셔닝하는 태스크고 여기 VGG 사운드는 오디오를 분류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LLVIP라고 이미지와 그 적외선 카메라 영상을 페어하는 그런 적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GO4D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환경에서 촬영이 된그 동영상들에 대해서 IMU 즉 카메라가 어떤 각도로 촬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까지 쭉 보여드렸고요. 해서 이 부분 이 표가 결국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는 이 텍스트 페어 이게 NYU 뎁스랑 SNU SUN 뎁스 이제 같은 경우에 이거를 원래는 이게 분류를 하는 이제 태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뎁스맵에 대한 데이터셋이 원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보니까 이 뎁스맵에 대해서 캡셔닝을 하는 데이터는 이제 애초에 없긴 한 거죠. 이제 없기는 한 건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여기 뎁스맵을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하고 그 그레이스케일로 이제 변환이 된 이미지에다가 이제 클립을 이용해서 이제 캡셔닝을 단 다음에 그다음에 이미지 바인드한테는 이 뎁스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뎁스맵으로부터 캡셔닝을 해내더라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없었던 것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성능 자체는 이제 소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것들은 각자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한 모델들이고 얘는 이거를 그냥 다 냅다 때려 넣어서 학습을 한 결과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수행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제로샷 텍스트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수행을 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오디오와 이제 뎁스에 대해서 수행을 했을 때는 뭐 그냥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을 사용한 것보다도 더잘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미지랑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오디오에 대한 것도 뭐 관계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제 오디오 처리를 이용해서 그냥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오디오로 이제 그냥 집어 넣으면은 이게 원래 뭐 휘스퍼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어떤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얘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이 오디오를 그냥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까지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관계성도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학습하는 데 내용에 대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한 내용들까지 있어서 자세한 내용들은 페이퍼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발표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